네, 안녕하세요. 빨간적기입니다. 오늘은 동탄 대방 2차 드레트르 분양 4월달에 임박했죠. 웹사이트에 자꾸 바뀌고 있어요. 네, 거기 예상 분양가로 본 작은 계획이 어떻게 세울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웹사이트에 떠있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왔고요. 네, 보면은 네, 4월 중 오픈 진짜 할 모양이에요. 네, 아파트 84제곱미터 AB, 102제곱미터 AB. 이건 34평이고, 이거는 40평이죠. 네. 오피스텔은 이게 25평이고, 이게 23, 2평인가요? 아, 22평이네. 22평. 네네. 75니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2평으로 생각해가지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가지고, 예상 분양가라든지 향후 가격을 좀 뽑아야겠죠. 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은, 네, 경기도는 200만원, 400만원, 서울은 300만원, 1000만원, 인천은 250만원, 700만원. 이거는 분양 지역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에요. 서울시 특별시 사시는 분은 101을 넣으려면 1000만원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니까, 네, 오피스텔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방, 디에트르, DT, 네, 시효전 KR이고요. 뭐, 자꾸 변하죠? 네. 임박하니까 자꾸 변해요.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네. 네,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오피스텔 바로가기. 네, 바로가기 눌러도 안 뜨네요, 아무것도. 네. 안 떠요. 네, 한 페이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네. 아직, 네, 페이지 오픈 전이라가지고, 네, 보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죠? 네, 이거 뭐, 몇주 내로는 뜰것 같고요. 네. 자, 네이버 지도죠. 동탄역 여기 있으면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 이쯤이고요. 네, 주변에 가격을 보면은 자, 오피스텔 가격이죠. 832 매매가가 7억 3천, 7억 2천, 7억 3천. 네, 다그 정도죠. 네, 7억 3천. 네, 7억 5천까지 돼 있네요. 네. 동양파라곤. 네, 가격 기억해 놓으시고요. 7억 3천에서 잔 7억 5천 하는구나. 네. 자, 이번에는 동탄역 롯데캐슬이죠. 예전에 뭐 롯데트리니티 뭐 그랬었는데, 네, 롯데캐슬로 바뀌었나 보네요. 네. 동탄역에 완전 붙어 있는 초역 세권이죠. 네. 84 가격을 보시면 되세요. 84 가격. 84가 기준이니까요. 네. 보면은, 네, 9억 8,900, 10억, 9억 8,900. 네, 가격이 다이 정도죠. 네. 9억대, 1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0억이라고. 네. 방두 개, 주방 하나죠. 욕실 하나. 네. 조금은, 네. 파라온보다는 조금 뭐, 방이 적거나 그럴 수 있는데, 초역세권이라가지고요. 네. 네. 이건 파라온이죠. 네. 보면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 같은 84인데도, 네. 이게 파라온이 좀 낮죠. 방이 세 개고, 화장실이 두 개고,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이라든지, 거주할 수 있을 수준이 되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최소한 방두 개에 욕실은 하나는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거가 가능하니까 원룸에 뭐 거실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는 오피스텔 투자 가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요. 예, 그 아파트 오피스텔 네 전용 면적이랑 세대수 정리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 추첨제가 있어가지고요.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 50%죠. 근데 무주택 70%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를 또 무주택 섞어가지고 다 섞어서 하니까. 1주택자는 사실 1주택을 매도를 한다고 6개월 내 매도를 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신청이 가능하죠. 안 그럼 당첨 안 돼요. 네. 거의 가능성 없죠. 네.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네. 뭐 어쩌다가 또 될지 알아요. 세상에는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고 일단은 평당 한 1700, 1800 얘기가 있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도 뭐그 정도 될것 같고요. 뭐, 2000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옵션하고 이러면 좀더 높아지겠지만, 102는 84까지는 부가세가 안 붙죠? 네, 여기에는 부가세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10% 정도 더 플러스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 분양가는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84 같은 경우에 역주변이 지금 평당 4천원이 넘어가니까요, 뭐 12억 정도 얘기를 하죠? 이건 또새 아파트고,
여기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공사 있죠. GTX-A라든지 뭐 SRT는 개통돼 있고요. 그다음에 트램이나 이런 거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좀 불편하지만 이게 지하되다 된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 보면은 아주 큰 공원이 있죠. 이렇게 네 여기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고 그러면 이쪽 지금 돌아가야 되는 그 불편이 없어지니까 뭐 이쪽 지역이 이 공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쪽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네. 미래 얘기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네. 자, 아파트 추첨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7억 6천이죠. 7억 6천이면은 뭐 취득세나 그런 거를 일단 무시하고요. 7억 6천이니까. 일단 계약금이 10% 되겠죠. 7,600씩. 한 1.5억 정도 되네요. 7,60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이 6회 있겠죠. 10, 10, 10, 10, 10, 10, 이렇게. 네. 그럼 잔금이 20%겠죠. 잔금이.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요거는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도금은 앞에 거 4개를 쓸 건지, 뒤에 거 4개를 쓸 건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LTV가 40%죠. 네, 40%. 아파트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60%가 필요하겠죠. 60%가. 60%. 그러나, 일단 처음에는 40%만 있으면 되죠. 40%나. 40%면은 한 3억 정도, 절반이니까, 네. 3억 8천 정도 되겠네요. 3억 8천. 3.8억이요. 3.8억이 필요하고, 입주 시에, 아, 3.8억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40%죠. 네, 그 40%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4,620, 3억 400만 원. 400만 원이 입주 전까지 필요한 돈이고, 입주 시에는 시세에 보통 KB 시세로 따져가지고, 1.5, 15억 이하면은 대출이 되죠. 15억 이하면은. 네, 15억 이하면 대출이 되고, 9억까지 LTV가 40%고, 뭐, DSR도 적용되겠죠, 당연히. 네. 15억까지는 그, 요 사이 6억에 대해서 20%니까 6,20이 1.2억 정도 되겠네요. 1.2억. 여기는 4,930이면 3.6억이겠죠, 3.6억. 그럼 4.8억이 되는 거네요, 4.8억. 그러니까 4.8억이 되는 거니까, 7억 6천 중에 4.8억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7억 6천, 7억 6천, 빼기 4억 8천을 하면은, 네, 얼마인가요? 2억 8, 2.8억이죠, 2.8억. 거기다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사 비용 이런 거좀더 더하면은 필요한 돈이 3억 한 3천에서 3억 3.3억에서 3.4억이면 되겠네요. 3.4억. 네. 대출을 마지막에 LTV 40% 받는다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까 전에 파라곤이 8억 정도 했었죠. 8억. 네, 8억 84 기준으로. 롯데가 초역 3건이죠. 네, 10억 정도 했었죠. 84가 이거죠. 네, 이거. 네, 84. 네. 그러면 한 6억 정도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파라곤보다는 시세차 2억 정도가 발생하죠. 2억. 만약에 롯데까지 간다. 그럼 4억이죠. 이것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초역 3건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중간 정도 한 9억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항상 틀리죠. 근데 네. 9억이면은 자, 이거는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네. 시공사 보증을 하게 되면은 시공사 보증이죠. 이거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넣을 수 있고요. 시공사 보증을 하게 되면은 LTV가 70% 되죠. 70%. 그러면은 6억에 70%면 4.2억이 되는 거죠. 4.2억. 네, 4.2억이 대출이 되니까는 실제적으로 내 돈은 1.8억만 있으면 돼요. 1.8억. 대출이 되니까. 자, 이 자료는 예전에 롯데 분양했던 그 오피스텔 분양가죠. 1차 1000만 원, 2차 나머지 분 넣겠죠. 10%에. 그러니까 1차, 2차에서 10%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중도금 6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돈은 아까 6억이었으니까는 6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은 다 대출도 되고, 잔금 되니까 결론적으로 6천만 원 플러스 20%. 그러니까는 6억에 30%죠. 30% 0.3이죠. 36%. 1.8억 정도만 있으면은
가능하고, 뭐,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거 따지면은 한 2억 약간 넘게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취득세가 4.6%가 나오죠. 네,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6억에 4.6%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결론은 한 2억 3천 정도. 필요 자금이 한 2억 3천 정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넣어야겠죠. 이걸 넣고, 네, 추첨제 넣고, 이걸 넣어야겠죠. 요거를 넣었는데 나중에 평면도가 나오면 어떤 게 좋을지,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뭐방 3개에 플러스 화장실 2개, 그러면은 베스트죠. 사실 이 정도는 돼야지 가격 상승이나, 수지에 뭐 성북동 형목역 근처에, 네, 그런 롯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꽤 있었고요. 분당 전자동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4월 달에 분양이 임박했고요. 건설사 홈페이지에도 자꾸 바뀌죠. 일주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분양 일정이 확정되고 분양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주말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